아, 이게 한 생각만 해보고 안 해본 거가 있어가지고. 아, 저희 그런 거 좋아해요. 뭔가요? 저희는 좋아해요. 팀원을 안 좋아할 수 있어도. 네, 바텀랭가요. 바텀랭가. 네. 아. 어. 부시를 활용을 해서. 오, 제이스. 네, 바텀랭가는 네. 서포터랑 이지를 골랐다. 호흡이 중요해가지고 그 옛 저번에 라샤랑 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왠지 셀 것 같다고. 어, 파괴 느낌으로. 네, 랭가 버그 막 나왔을 때. 아, 그럼 버그도 활용해서. 네. 이거 어차피 안 될 거네. 2레 필킬. 아, 2레 필킬. 아, 리시해주면서 스택 좀 쌓아놓고. 네. 그거 자르반데고나 그런 건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원딜로? 원딜 제이스?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했어요. 아, 예. 네. 아, 원래 그런 곳이에요. 아, 그럼요. 이게. 원래 그런 곳이에요. 네네. 아, 그리고 이거. 이 세 개는 지금 너무 센 것 같아서. 예, 네, 네. 아, 뭐, 개인적인 감정이 변한 거 아니잖아요? 세죠, 네. 세죠. 오피는 변해야지, 뭐, 개인적인 감정은. 사이, 에이. 사이 같아요, 이거. 아, 오리아나도? 예, 네. 오리아나가 그 뭐지? 예전에. 네. 외국 사이트 인터뷰인가? 네. 그, 민성 래피스타 정님한테 인터뷰를 네. 했었는데. 네네. 숨겨진 오피가 뭐냐? 했대. 그때 오리아나라고 대답했었어요, 그때. 오리아나 대세가 되기 전일 때. 네. 야, 선구안. 지금 저 세 개가 미드 원탑인 것 같아요. 제드, 아리, 오리아나. 요즘 아리는 거의 필승이더라고요. 대회 때 나오면. 네. 제이스는 하향 당했는데 PLA 선수도 많이 활용하고 지금 라일락 선수도 픽할 정도고 아직도 좋다고 느껴서 그런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른 거긴 한데 지금 이거 원딜 제이스도 생각만 해본 거라서 여기서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유, 솔랭, 아, 저희 그런 거 좋아해요. 솔랭 그런 곳이죠, 뭐. 아, 그럼요. 아이고, 원딜이 없네, 상대방이. 아유, 원딜 제이스. 아유, 심상치가 않네. 저 판테온이네, 판테온. 아, 원딜이 없네. 아, 아유. 원딜 제이스 같으니. 아, 이거 아까 그분 같은데, 이거 아무무? 그러네. 아, 맞네. 원딜 제이스 같더니 쫓아오네, 제이스 죽이려고. 아, 서포라 부분에 원딜 판테온이구나. 어? 그럼 알리스타 어디다가? 아니, 알리에 아무무. 알리아무무. 빵테 미드. 아, 빵테 탑. 알리아무무는 이거 뭐지? 어? 아무 붕대가 올 때 아무무를 밀어버리는 거야. 그 남이고서 한번 떼내면 되겠다. 그럼 원딜 제이스 라구수님의 이론상에서 서포 누가 좋은 것 같다? 그냥 이론이니까 어차피. 너 남이가 좋은 것 같아요. 남이가? 네, 이게 제가 원딜 제이스 생각을 해본 게 가속 간문은 이제 어차피 쿨타임 고정이잖아요. 네네. 하나만 찍고 Q랑 W를 몰아찍는 거예요. W 찍으면 공속이 되게 빨라지잖아요. 그쵸. 그때 남이 파도선사 축복. 아, 산타? 네, 빵빵빵 하면. 땅땅땅 붙이고. 폭딜이 네, 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그럴싸한데. 이게 또 양이 이게. 거기서 가속 관문에다가 남이 버프 때문, 남이 패시브 때문에 이속도 추격도 빨라지고. 네, 아, 그럼요. 가속 관문 켜고. 아, 이거 사기네. Q 써고, 그 다음에 초전화 키고, 버프 받고. 폼 변신해서 땅 찍고 해머질 빵빵빵. 아, 이거 사기인데 이거? 괜찮네. 아, 매치업 또 해봐야겠다. 가봐야지. 이따 매치업 또 해야지. 네네. 또 질게 맞겠다고 그때. 아, 그럼요. 네네네. 기대가 됩니다. 어떨지. 원딜 제이스. 아, 상대 정글은 뱅기고. 그리고 나더스가 촉, 송진리 있고요. 뭐지? 누가 바텀 누군지 모르겠는데. 톰이 이러면 알리 서폿은 맞는 것 같고. 예, 아무가 서폿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서폿 한다고 탈진 들었는데 탈진 아니에요. 이번엔 저만 드셨으니까. 모니터를 그렇게 보세요? 아니요, 이렇게 돼 있길래. 아니요, 아니, 편하게 아니, 보셔도 돼요. 지금 옮기셔도 돼요. 시작하였으니까. 네. 제이스 판테온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아마 미드 제이스가 생각하고 판테온 고른 것 같은데 상대가. 아, 만약에 판테온이 바텀이면 조금 힘들겠네. 남이가 잘 띄워주겠죠. 바텀 라인전의 70%는 서포터의 영향이죠. 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제가 솔레드 꼭 서포터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예, 싸더라고요. 아, 본인은 잘하는데. 아, 그럼요. 뱅기. 결승 올라간 KT, SKT 중에 좀 친한 선수 누구 있어요? 임팩트 선수랑 그 피글렛 선수. 임팩트 피글렛. 그럼 네. SKT 응원 해야겠네요. 아, SKT 아
아. 네, 뭐. 아,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아, 왜, 왜? 본인은 괌 상관없잖아, 누가 이기든 간에. 야, 니가 더 나빠. 아니. 나는 질문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생각하는데. 아니, 기왕이면은 친한 친구들 잘하면 좋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누가 이겨도 팀에 득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아, 그럼 왜 물어봐, 그거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항상 원래 이런 곳이에요. 우와, 죽었네, 그냥. 어, 판테온. 영약 스타트인데 롱소로 들고 오겠다. 아. 낚시인데 당했네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퍼블 당했어도 상대 스펠 빠진 거 한번 체크. 저 대부분 근데 퍼블 때는 탈진 하나 빠진 거 말고 하나도 기억 안 나던데. 탈진 빠진 거 거의 당연해가지고. 그니까 그리고 원래는 사망정보 눌러봐야 되잖아요. 근데 1레벨에서 짧으니까 눌러보지 않고 못 눌러봐. 그렇죠. 채팅이 다 끝나. 그니까 애들이랑 물음표 치고 막 그러니까 대답해주고 다 끝나더라고요. 왜 죽었는지 정치하다가. 그니까요. 익접 빠졌다. 팀 내에서 소환사 스펠 같은 건 좀 영어로 해요? 한글로 해요? 아무래도 저는 북미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게 영어로 하는 게 편하죠. 익숙해가지고. 영어로 하는 게 좀 전달력이 있대요. 왜냐하면 탈진하고 막, 네, 맞아요. 네, 점화랑 전면도 비슷해가지고 발음이. 네, 그 정화랑 정화랑 네. 점화 때문에 맞아요. 네. 그것도 되게 많이 헷갈려서. 또 점화랑 전멸도 점자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안전 때는. 아, 정화에서 점화 싸고 그러는데 어 왜 전멸 있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안무 왜 저기서 튀어나오지? 어 리신. 뭐야 이건? 정글인데? 리신이? 어? 어? 잠수? 암호 보인 적 있나? 암호 아까 저희 레드에서 암호 저희 레드에서 튀어나왔거든요. 뭐 타고 오는데? 카스가 오는데? 카스가 왔다. 뭐야 이거? 오 쟤 세 보인다 근데. 되게 멋있다. 불로 먹고 왔는데? 뭐야? 아, 버프 하나씩 먹고 왔네. 야 이거는 또 이거 앨리스 3버프 컨트롤 당했는데요? 어 맞아 3버프 컨트롤 물어볼까요? 황석이 형. 아 지금 정신 없으니까. 아 이따 물어볼게요 그럼. 뭐 있어요? 1경기 때 3버프 컨트롤 너무 쉽게 당했잖아요. 아 제가요? 네네. 네. 1경기 뭐였지? 기억이 자르반. 안 나요. 자르반. 아니다 앨리스. 앨리스 했고 상대방이 자르반. 아 블루. 네네. 네 당한 거. 어 뭐야 이거. 어휴. 아이고 망했다. 어휴 됐다. 어휴 뭐야 이거 누가 죽어 죽었다. 어 뭐야 이거 못 살린다. 야 이거 이상해. 재밌는데? 아, 안 오, 야 위험한 거 들어가지. 패기 봐. 알리 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 알리 아. 스킬이 빠져가지고 막타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안 죽네. 아 들어가도 어차피 알리 스킬 없으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W랑 Q 주는 걸로. 그렇죠. 아 이거 집 가려고 그냥 맞네. 1경기는 기억 잘 안 나세요? 아, 어 이거, 아, 오 알리 잡겠다, 알리 잡겠다, 알리 잡았다. 오 밀어서, 야 밀어서 타워 근데, 어 어그로고. 버그를 사네. 아. 밀면서 어떻게 빠졌네요? 타워가. 저게 전멸 써가지고 어그로 아, 초기화시켰어요. 초기화됐구나. 아. 원래 승전 이겼대요. 야 한번 밀어가지고 타워 어그로를 더 맞게 했던 거였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야 라인이 다 터지는데? 탑은 솔킬 나왔어요. 이게 보통 솔로 랭크에서 이런 익숙하지 않은 전략이 튀어나오면은 네. 보통은 대부분이 무력하게 다 말려서 져요. 버티면 이제 네. 이기는 건데 이런 거를 초반에 좀 기세를 안 뺏기고 잘 버티는 쪽이 이기는데 이런 네. 식으로 기세 다 휘둘리면은 나미처럼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네. 지 확률이 크죠. 저도 나미 할 때 저거 많이 하는데 어 저 역동적이요. 좋아요 저거. 저거 대사가 나미 목소리도 되게 좋아가지고 막 웃다 보면은 저렇게 웃는 소리도 있고 막 예! 막 이러거든요. 저 그 예!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 룰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행어 됐잖아요. 뭐 파도를 타고 막 이거. 아 맞아요 맞아요. 물 만난 남인가? 그분. 아유 2대1 라인인데 아유 뭐 포테스 좀 하셨나 빨고 맞추는 거 봐. 야, 저거 이겨주세요. 어? 어, 들어갈 거야. 아니? 저게 맞네. 뭐 좀 EQQ에 잘 맞추는 팁 같은 거 없어요? 이제 가속 관문을 이렇게 멀리 깔지 말고 코앞에 닦는 거? 어차피 가속 관문 통과하면은 최대 날아가는 사거리는 똑같거든요. 가속 관문 빨리 통과하면은 그만큼 빨리 통과하니까. 아, 리신 온다. 상대가 아체에 반응하지 못하게? 네.
가속 관문이 깔리는 거 보면은 날아온다 생각하고 피할 준비를 하거든요. 보통 반대로 움직이죠. 그렇죠. 스마트 키를 지금 인을 안 쓰시는 것 같고. 아니요, 저는 그 스마트 키를 시프트? 알트. 북미하는 사람은 알트로 하죠. 어, 진짜요? 네, 대부분 다 알트로 할 거예요. 나 처음 듣는 얘긴데. 아하, 죽었다. 오, 아이고. 원래 알트 누르고 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이거 네. 키가 디폴트가 옛날 디폴트는 알트였어요? 옛날에는 이거 스마트 캐스트랑 셀프 캐스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어. 옛날엔 아예 없어가지고 옛날엔 알트 키 하나로 마우스 위에 있는 대상한테만 그냥 무조건 썼거든요. 키는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스마트 캐스트랑 알트 캐스트 구분이 나오면서 오. 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셀프 캐스트가 시프트로 바뀌고 스마트가 아, 아니다, 아니다. 반대로. 네, 네, 알트가 네. 셀프. 알트가 셀프고 시프트가 스마트로 바뀌었는데 네. 제가 알트 누르고 계속 하다가 그게 바뀌어버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아, 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챔피언 나온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기준으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제 기억에 챔프 나온 게 쉔이거든요. 와, 나 소나 나올 때 했는데. 제가 첫 기억으로,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네. 쉔 나왔을 때는 이미 제가 30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주일마다 막 나오고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보다 전에서 온 거네요. 와, 나도 빨리 시작했다 생각했는데 제 기억상으로 지금 한 2월달인가 3월달에 시작했는데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여름에 한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소나랑 스윙 나올 때 했거든요. 짬 차이가 나네. 와, 나보다 짬 높은 사람 또 오랜만에 보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랜만에 보네. 아, 이거 어떻게 이기지? 0대 10이네요. 아, 카스. 팀 좀 분리할 때 메탈 수습은 직접 하시는 편이에요?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거. 이제 그거는 제가 진짜로 이기고 싶은 게임인 경우에는 이제 막 채팅으로 막 다독이면서 하죠. 그러니까 솔랭 말고 팀 내에서. 아, 팀 내. 팀 네. 게임 대회 할 때는 뭐 그럴 때요? 네, 그럴 때는 보통 제가 하는 편이죠. 저런 것도 해주고 있고. 영감을 나야겠어. 아, 근데 좀 밀리네. 모션이 작네. 역동적이지 못해. 이거 제이스 뒤쪽으로 보면은 달라요. 미니언 없게 보여드릴게요. 점프. 아니, 엉덩이 막 실룩실룩 거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봐야겠네요, 그거를. 미니언이 없어야 돼요. 캔슬이 안 되게. 네. 미니언 있으면 자꾸 미니언 때리려고 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봐. 범을 먹고 반통 짝들이. 거울 날아 쓰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아, 본인이 준 거예요? 이거 이거 아닌데? 웃는 게 아닌가? 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난 그게 중요해. 아, 제 모습이 오버랩돼가지고 그때 잭슨이 그거 보여주겠다고 막 게임을 졌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 터진다. 아, 후반만 가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거예요? 아, 이거 나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아, 저거다. 몇 번이야? 썼어. 춤, 춤, 춤. 아, 3번. 춤, 춤, 춤. 여러분 컨트롤 3연타 하면 된답니다. 네네네네. 머리 구긴 거죠. 아, 저거 못 따라, 저거 못 따라가겠다. 나비 뒤에서. 아, 다이브 당하겠는데 이거? 다이브 당하는데. 나 같은 다이브 한다. 나 같은 다이브에서 찢어야지 이건. 아, 다이브 안 하네. 900골드 있네요. 연은? 연은 사야죠. 어차피 뭐 이거는 망한 게임인데. 흠낫은 가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제압되었습니다. 이거를 상상만 해보고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상대가 솔로 바텀이라서. 그쵸. 근데 상대도 상상 이상이고 지금. 네, 이게 상대가 정상적인 바텀 구도였으면은 좀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올 텐데.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원딜이었다면, 뭐 베인 같은 거였다면? 베인 같은 거 생각하고 이걸 제가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냥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레벨. 아, 남이랑 같이 들어가면 일반 원딜이었으면 그냥 이겼을 텐데. 네. 요즘엔 제이스로 연은 안 가는 빌드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게임하면 꽤 있더라고요. 연은 안 가고 BF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아, 오늘 뭐 그냥 가감없이 물어보는 걸로. 내가 최고 데스 할 거야. 아이고.
오, 뭐야? 어? 아니. 온다, 온다, 죽음의 원이 온다! 와! 뭐지? 와. 죽었다. 별로 템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엄청 세네. 헤이카 있었어. 살았다. 잡았다. 어, 죽었다. 어, 어, 잡았어, 어, 잡았어. 제 패시브? 어, 야. 없어지네, 케이. 렉전에. 정우철 쿠폰 저분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침착이 있는지 몰라요? 아, 그니까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때 친추를 게임 끝나고 김우철 친추 받았는데 누군지 기억 안 나는 상황? 아, 그니까 친추를... 봤는데... 네네.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도 많아요, 그런 사람.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져요. 예, 네, 시간 지나면 까먹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친추하면은 보통 같이 게임하려고 친추하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분들이 아닌 분들은 보통 대부분 제가 아는 실제로 아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노멀 게임이나 좀 즐기는 게임 이럴 때 같이 하려고 친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왜 받았 누구지? 막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분은 근데 확실히 노멀 할 때 같이 만나가지고 그거 어이, 기억은 어이, 있는데 야! 어, 야 레드 버프 먹었어. 레드 연속 캐쳐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무서워. 어 돈 많아. 어? 오. 어 이거 잠수 깨는데? 또 렉? 드디어? 아 야 아, 알리 한 방 한 방 한 방 아 잠깐 아 패시브 아, 와 알리 요무 인피 아 또 바로 따라하네 요무 요 연운 생략하고 요무 인피 가면 된대요. 저거 저게 비슈가 썼던 급인데인데 아 그래요? 네 비슈라는 분이 인교 때 썼던 인교 때 망했던 망했던 분 아~ 이거보다 더 망했어요. 아 이거보다 훨씬 심하게 망했지. 아, 그럼 어, 진짜? 이거는 게임이 말린 건데 그때는 제이스가 망했어요. 이거는 진짜요? 게임이 네.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자기만 이상했어. 그때는 게임 망치 본인 그 주범이 본인이었어. 이큐 나도 못 맞추고 안 돼요. 지금 약간 무고한데 아 아, 아, 털에서 못 깬다. 아, 다이버에서 죽이겠지. 그렇지. 안 깨겠지. 알리스타가 있으니까 다이버에서 죽이겠지. 그 얘기는 안 하고. 어, 나더스가 1위에. 그니까. 나더스가 판테온에, 판테온에 알리스타 다이버스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50% 할 수 있을까요? 블루, 예스. 오, 우와! 야! 야! 이건 먹고 살아가야죠. 살 수 있어야죠. 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전멸이 있지. 안 따라, 착각이. 어, 어, 이거, 아, 블루 빠르네. 블루를 아무가 먹네. 신속기장가 빠르네. 아, 됐어? 아, 카우스한테 블루 안 줬으면 됐지. 그렇죠. 아, 그럼요. 블루 경험치도 먹었고. 아, 그럼. 이득이요. 경험치랑 굴도 먹었는데, 뭐. 나더스도 지금 사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나더스. 솔명에서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사기예요, 이게? 아, 이분은, 예. 네. 그렇네요. 이거 말고, 계속 사기. 그러니까. 나우스가 사기인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탑에 온 챔피언들 나우스가 못 말리더라고요. 막 자크, 쉔 이런 거 보니까 아... 스탯 쌓는 거 못 막더라고요. 근데 자크, 쉔 이런 건 갱홍이 좋잖아요. 갱 가면 나우스가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갱홍은 죽은 다음에 순간이고 다시 복귀해요. 그럼 다시 가서 죽이는 죽여도 거죠? 죽여도 약간 침대 같은 느낌이더라고. 죽여도 걔가 말리긴 말리는데 그럼 다른 라인에 우리 정글러가 죽어요. 다른 정글러에 우리 라인이 죽더라고. 나 왜 여기 있지? 따라오네요. 어? 뭐 떨어진다. 나더스. 어? 지구나 당했어. 왜 이렇게 안 아픈 거 같지? 뭐, 안 아프다. 모커스 카소스는 아, 안 맞았어. 아, 아 못 먹었다. 아, 나 신발이 없구나. 뭐야 이거? 오오오 뭐야? 센데? 센데? 저리 가. 11레벨인데 이렇게 방금 난다. 체력이 안 달았지? 어? 야, 야, 아, 야, 야, 와, 와. 아이고. 야, 그래도 할 거 다 했네요 그 와중에. 어? 이거? 날아오른다? 아, 네. 네, 뭐 그렇네요. 네. 어, 그래도 방금은 Q로 거리 살짝 벌리고 그 와중에 알리 다 때려주고 아, 신발 있었으면 좀 잡았을 것 같은데 신발을 깜빡하고 안 잡네. 무섭겠네. 펴 다시 네.
변했잖아요. 그러게요. 잘못하겠네. 이즈를 변할 걸. 팬픽 실수했네. 아, 다음부터 나간 애만 하면 이즈 변하는 걸로. 아, 네. 아무무가 OP였네. 엄마이거 알리스타. 맞아, 요즘에 LTE 암무 유행하잖아요. 어떤 거 같아요? AP 암무 저도 해봤는데 LTE 암무, 그 경험 치른방인 거. 에이? 그게 뭐예요? 어? 경험 치른방은 암무, 그 블루 나오기 전에 6렙 찍는 거. 뭐야, 이게 처음 듣는데. 5분 45초에 네, 요즘 그 룬의 경험치 그래요. 찍고 특성도 유틸 찍으면은 정글 돌면 아, 좀! 죽었다. 우와, 멋있다. 멋있는데 죽었다. 근데 알리도 딜이 이상해. 알리가 약해서 그렇구나, 지금. 네. 그 제가 고통의 벽 당해가지고 마방이 깎여서 그래요. 죽고 넘어온다. 아저씨 이상해. 카오스 마나 없다. 카오스 진홍곡 쓰는데 막 제자리에서 도망갔어 전면으. 500원 먹었어요. 아니 저걸 나냐 적금을 당하네. 죽었다. 그리고 신선한 300골드네요. 어? 타워 끼고 1대1? 어? 안 될 것 같은데? 아군이 당했어. 일단 되죠. 오래 차이.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탑이 파괴되었어. 오래 차이에요? 오래 차이네? 세대 맞아준대요. 이모은 내가 안 되네. 아, 안 됐네. 도망간다. 아 친구들이 왔어. 아 도망갔어. 아 이겼네. 아, 이겼어. 이겼네. 아,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싸우지도 않고. 있네. 오. 연기 천재 무소. 반갑습니다. 저기 있다. 2대1 될까요? 고고고고고고고. 판테온 2대1 되겠다. 판테온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위로 갔네. 부시에서 먼저 맞으면은 이거. 잡겠다. 공짜라. 그만 안 죽고. 아, 뭐야. 우와! 죽고 살았어. 야. 야, 저걸 못 잡네. 이상해. 뭐. 여기 있다. 아, 여기 있었어. 보호막으로 버티고. 아이가 천 먹었다. 아! 아우, 알리가 맞았어. 마태! 궁으로! 밟아 죽는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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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다이아원에서도 이러는구나. 이게 원래 그 뭐지? 제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밑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이 나와도 다음 게임 돌리면은 다 새로운 사람이 걸려서 네. 이런 게 잘 안 된대요. 근데 네. 다이아 1 쪽 되면은 맨날 만나는 사람만 걸려요. 아, 이 친구들이 다시 또 만나고. 네, 다 아는 사람이고 얘가 얘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되게 크게 싸워가지고 서로 사이 안 좋고 이런 거 아니면은 게임 망 초반에 막 이렇게 망한 게임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다 그냥 즐기면서 해요. 막 춤추고 막 웃고 저러면서. 아 근데 엉덩이는 좀 신선했어요. 이거야? 오늘 몰랐는데. 몰랐던 어? 기능이라서. 어. 아 좋은데? 좋은데? 역동적이야. 죽었다. 오. 액토신이 니 신에게 죽네. 오. 어우. 오 스킬 빠진 알리스타. 스킬 안 달아. 아 좀 나와봐. 축에. 와 리신 딜봐. 아이씨. 나와보세요 좀. 어 뭐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 아 좀. 오. 아. 아. 미니언. 알리 팬심으로 죽인 것 같은데? 걸렸네. 이즈는 도망갔어. 죽었다. 창준 아저씨 따라와. 뭐할 거야 이 사람들. 저기 학살 중입니다. 물건에 나올리는 부닥다리야. 제압되었습니다. 물건에 나올리는 부닥다리야. 저기 학살. 아 저 그거다. 나는 빡빡이다. 돌면서. 알리가 오는 거 기다렸어.
나를 뻥뻥이라고. 얘 여기서 울고 있어. 바람의 나라. 해킹 당한 사람이. 아, 아이템 돌려달라고. 네, 아이템 돌려. 오, 킬, 킬, 킬. 좋아, 역전. 무비. 이거 어떻게 역전? 아, 아쉽게 써래. 자, 이렇게 1 경기 승리. 정신 승리. 아쉽네요. 이 멘탈이 아홉 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같은 팀에 네 명이 유지된 상태로 다음 큐를 돌려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다음 게임 딱 돌렸는데 막 아군에 막 보여요. 막. 네네. 예를 들어서 저런 아무무 막 했는데 개망했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막 셀프맨 아무무 막 이런 거 하고. 아. 셀프맨 아무무 했는데 아무 밴 당했잖아요. 만약에 저분이 전판에 멘탈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근데 아무무를 뵈네요. 그러면 화나서 트롤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새로운 시도라는 경우도 있고. 결국 확률은 반반. 네. 아무 깃발 들고 있어 아이템 창에. 아, 뭐, 야, 저 뭐, 뭐 이런 장면 많아요 다이아몬에서도 본인도 자주 나오던데 잊을만하면. 근데 여기는 좀 괜찮은 게 이런 장면 나와도 서로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서로가 웃고 말고 그러지만 왜냐하면은 다음 판에 또 만난 거 뻔하니까. 아, 지금 욕해놓으면 다음 판에 더 트롤 당하니까. 내가 더 피곤해지니까. 이번 판에 서로 웃고 다음 판에 이기자. 네, 그냥 아,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만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신선하네요. 저는 저런 만났던 친구 또 만나고 이런 게 워낙 좀 드문 일이니까. 근데 여기가 그래서 즐겜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즐겜하기가. 그렇죠. 서로 이해해주고 한 번쯤은. 아래 동네는 막 제가 탑시마 자주 하잖아요. 탑시마 네. 그러면 막 저희 부모 욕해요. 여기는 아 재밌는 거 하시냉 이러고 말아요. 그냥. 나도 재밌는 거 해야지. 네. 아 재밌어 보인다 이러면서. 딱 고르면 막 그거 좋아요? 아, 그렇지. 물어보고 막. 물어봐요 막. 네. 막 뭐 하라면은 제가 막 뭐지? 그때 랭가 버그 했을 때 네. 랭가 버그 한번 해보려고 네. 랭가를 골랐는데 팀에 정글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글랭가를 했는데 물어봐요. 네. 라이나님 정글랭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려고요. 이러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웃고 넘기고 그냥. 네. 아 역시 안 좋네요. 네. 게임 끝나고 나니까 막 그거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그래도 그때는 하지 말라고. 네. 그나마 웃으면서 나가니까 좋은 편이죠. 마음 편하죠. 일단 원딜 제이스는 베인 같은 챔프를 노리려고 하셨던 거고 그러면 그거 말고 좀 더 생각했던 거 그냥 뭐 입으로 그냥 지금 풀어본다면 또 뭐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바텀 랭가 같은 경우. 바텀 랭가? 바텀 랭가, 네. 바텀 랭가 서폰 누구랑? 레오나. 레오나. 2렙 찍고 무조건 죽여요. 랭가 스킬인 건 QE? QW. QW? QW? 폭딜로. 버그를 이용한 폭딜이기 때문에. 아, 버그를 이용한 폭딜로?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막힐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탑카르마. 나 그건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탑판 해주시고. 만화 유지가 돼요, 탑카르마? 모르죠. 유를 못 먹잖아요. 아 모른데. 그건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아 하지만 좋을 거다. 모른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아, 상대만 나오는데. 그때 제가 탑카르마 했었을 때 네. 만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게 탑카르마가 네. 뭔가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체력도 약해서. 약해 보여. 약간 생겼어요. 네. 상대가 그래서 탑에 3렙 게임을 왔어요. 우리 정글도 역갱 와가지고 제가 더버프 먹었어요. 아. 그대로 게임이 한 15분 만에 끝나가지고. 아. 아 왜 님 카르마한테 어떻게 퍼블을 줄 수 있으면서 상대끼리 막 멘붕하고. 아 그러진 않죠. 아까 같은. 아 그냥 웃으면서. 카르마 좋은데 허허 저거 왜 저 그거 왜 저거 왜 저렇게 세지 막 이러고. 막. 님 그거 좋아요? 솔깃하고 이제 해보고 막 재밌네. 사람 사는 곳이다. 네. 이런 게 교훈은 그거네요. 오늘 뭐 그러면은 방송 나오면은 좀 시청자분들 보여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어요? 저는 그냥 솔랭하는 생각으로 왔어가지고 네 아니요 그거죠. 그게 맞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또 뭘 여러분들 뭐 보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면은 채팅창이나 네. 게시판에 게시판 올려주시면은 네. 네 그냥 제가 읽기는 할게요. 아마 뭐 아 네네 카르마랑 자르마에 도배가 될 것 같은데. 막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많이 하다 보면 질려서 하기 싫은 거. 재미없다 이런 거. 자르반 뭐 재미없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솔직히 자르반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재밌는 정글러. 좋으면서 재밌는 거. 좋으면서 재밌는 거. 누누. 누누. 누누가 재밌구나. 누누 보스로 웃으면서 게임. 아. 하지 말고 진짜 전제 조건이 있구나. 네. 하지 말아. 팀원이 진짜 괴롭거든요. 눈은 보시 있어야 돼요. 아 진짜 하지 말고. 이거 좀 네. 비싼 팁이네. 아니 그거는 당해봐가지고 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따라하면 또 계속 더 괴로워요. 항상 따라한단 말이야 그걸. 아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 그럼 잠깐 쉬었다 가죠. 네네. 잠시 쉬었다가 이부터 다시 뵙겠습니다. 네. 뿅.